저는 그냥 살수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제 엄마와 같이 죽을 각오로 두만강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TV에랑 보면 아프리카에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자라는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광고에 보면 정말 팔, 다리는 가늘고 배 복수 차서 배만 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북한에서 볼수 있었거든요. 다만 피부가 그렇게 까맣지 않다 뿐이에요. 정말 굶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선 사람들이 뭐산 사람인데 거미줄 치랴 하는데 정말 거미줄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다는 거죠. 저도 한 4, 5일 정도 굶어봤어요. 혼자서 집에서 이제 엄마랑 언니가 그 식량 구하러 라진선봉이라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갔었는데 하루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제 유서를 썼던 경험이 있거든요. 엄마를 기다리는데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엄마가 더 이상 안 오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서를 썼었거든요. 엄만 오겠다 하고 왜안 오지? 날 버린 건가? 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썼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엄마를 다시 못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북한에서 왔다. 정말 동물원처럼 애들이 몰려왔어요. 저희 반에 막 탈북자 왔다니까 구경하려고. 저는 대학교 오면서부터 대학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리다.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있죠. 그러면 에? 안 되면 말고 안돼 봤자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북한에서 혼자 산에서도 자봤고 며칠 동안 굶어도 봤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나빠봤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떨어져 봤자다라는 배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학생으로서 젊은이로서 뭔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신감도 나름 가지고 있거든요. 면접 때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탈북자로서 또 나름 그런 탈북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미국 대학교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또 기회를 만들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나름 또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드디어 가시는 거예요? 네, 드디어 가게 되었네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무관심 없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저도 또 다른 사회적 약자 혹은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작지만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더큰 꿈을 가지고 이 사회에 보란듯이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